이처럼 건조한 날씨는 이번 주말에도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미세먼지도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주말 날씨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대구 동성로 일대가 나들이 나온 시민들로 가득합니다. 아침에는 눈발이 날렸지만 낮부터 한껏 풀린 날씨에 사람들은 기분 좋은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동성로는 추위가 풀리고 온화한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대구 12도 가리키면서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은데요. 주말 동안에도 기온은 평년을 웃돌면서 활동하시는데 큰 불편 없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대구가 영상권을 보이면서 오늘보다 포근하겠고, 낮에도 주말 내내 대부분 지역이 10도를 웃돌아 봄날씨 같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늘 오후부터 내일 아침까지 나쁨 수준을 기록하겠습니다. 건조함도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주말과 휴일 내내 건조특보가 내려져 대기가 무척 메말라 있으니 날이 풀려 나들이 가기는 좋지만 불씨 관리에는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주말과 휴일 날씨 소식 기상캐스터 김영은입니다.